박수! 왜 없어? 아무도 없는데? 아 그냥 가시죠. 아. 왜 눈구렁이 새끼 어디 갔지? 김철씨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시죠. 에이, 우리 지금 수배자 찾으러 왔어요. 한 번에 찾는 게 더 이상이 안 그렇습니까 경찰 여러분? 아 그렇다고 이 동네 다 뒤질 순 없잖아요. 분명히 근처에 있다고. 형! 실성이야! 어, 어디 갔어? 왜 없지? 갈 데가... 어? 빨리! 빨리! 그 실성이 형 어디 갔는지 알아요? 목사님 댁에 갔겠지? 지금 다 거기 모였으니까. 그 목사님 어디에요? 저 성원의 옆집이야. 아! 들어가서! 성우 옆집! 성우 옆집! 민철 씨, 이제 마지막이에요. 에? 아, 이거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. 에이, 아니 거기 다 모여 있다니까 잡히는 거 시간 문제요. 증인들 다 확보됐고, 다들 봉오리 하나씩 더 다른겨. 어? 승진턱이나 톡톡히 내줘. Go! 오케이 여기구만. 자 수갑 준비하시고 지금 미리 축하드립니다. 콩글레슐레이션! 너 여기 왜 나타났어? 민철아. 자 내가 그놈 사기꾼이라고 했죠? 이것이 그 증거요. 김민철 씨가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아니잖아요. 아 이런 말고 그 교회에 늙은 사기꾼 있어 어디 있어? 어?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. 아 미쳐버려. 어 잘못 찾아오고. 야 너도 한 팬이? 야 인마 너 목사님한테 무슨 짓이야? 민철아 이러면 안 돼. 그 장롱과 뭔가 하는 새끼 어디 있어? 김민철 씨. 가만히 좀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. 목사님 되십니까? 네 맞습니다. 저희 그러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? 이름은 최경석이고요. 사기 전과 12범입니다. 김민철 씨가 여기 장로님이 이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? 야,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. 맞지, 최경석?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어. 맞잖아 그 교회에 있던 놈. 맞습니까? 아니요 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. 아니 잠깐만. 야 잠깐만 다시 와봐. 내가 같이 교회에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. 잘 봐 잘 봐. 처음 봤다고? 눈깔이 썩어! 눈깔이 썩었냐! 미철 씨! 눈깔이 썩었어! 야 잠깐만! 잘 봐! 잘 봐! 이거 봐 이 새끼야! 이 짧으라고! 씨 좀 가만히 좀 있어요! 누가 12범 최경석 맞잖아! 목사님 한번 좀 잘 좀 봐주십시오. 네. 말씀드렸듯이 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. 야, 미쳐버리겠네 진짜. 아니. 이 새끼 지금 그 새끼랑 한패라가지고 지금 구라 열심히 까고 눈치가 아이씨. 여기 그 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시죠? 예예예. 예, 예. 그러면은 이거 한번 아는 얼굴인지 한번 봐주세요. 아이고 이게 진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장로님 맞아? 한길 다행인 게 뭐라 카노? 쌍꺼풀 더 없고 못생겼잖아. 장로님 아니다. 아 뭔 소리야 똑같이 생겼네. 아니란 말이죠. 예예. 예. 아니요 내 눈에도 아닌데. 아 돋보기 기구와 돋보기 기구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뭘 보는 짓 하고 있어. 이놈이 내가 들고서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본다고. 아가 야 너 눈 좋지? 응? 여기 이 깡패 같이 생긴 이놈이 장로님 맞아? 여기 잘 봐봐. 아, 아닌데요, 어머니?
에, 잘 봐봐. 다 미쳤어. 잘 봐봐. 하시라도 아닌 거 같아. 아씨! 짧은 남자! 이 청문을 사들놈 이놈이! 이 변홍바지 돼지는 이 소독물에 티가 죽일러! 그만 좀 해! 널 봐요! 다시 나타나주마! 우리 잘 살고 있어! 왜 자꾸 나한테 지랄이야 이 새끼야! 나타나주마! 집에 가자, 어? 집에 가! 잠깐만! 다들 우리 썩었어! 미쳤어! 좀 잘 봐! 미친 거 아니야? 잘 봐! 아, 정신을 네가 차려 이봐! 내가 못 믿다고! 어이 새끼야! 김민철 씨! 허위 신고도 죄예요! 허위? 내가 지금 내가 구라 깔은 거라고? 가요 빨리! 가! 가요! 야! 내 발로 가! 어이! 내 이 새끼 반드시 잡아. 어휴, 실례가 많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반신한 떠 하지 마, 이봐! 아우, 철 좀 들어! 그냥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민철아. 민철이 자, 저거 진짜 뭐에 씌인 거 안 같아요? 깜빵에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그려. 아, 지 엄마 민철이 거 못 봤어? 완전히 후레 자식이야. 이놈의 새끼 그냥 지금 조금만 젊었으면 아유. 그나저나 우리 목사님 얼마나 놀라셨을까. 아, 목사님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민철아, 너 이러면 안 돼.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은 얼마나 애를 써주시는데 너 진짜 이러면 안 돼. 아니 뭔 애를 쓰는데 엄마. 그 사기꾼 새끼가 진짜 뭔 애를 쓴다는 거 진짜 좀! 진짜 왜 이래? 왜 이렇게 된 거야? 정말 사탄을 씌인 거야? 진짜 다 미쳤네. 민철아 너 진짜 이러면 안 돼. 일어나 지옥 가. 지옥? 엄마 이런 게 사탄이고 지옥이야. 어? 사람을 다 꾸르는 이런 게 사탄이라고 좀. 야, 잠깐 볼륨 높여봐. 어, 예. 만족감을 피력했지만 그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보상금을 받은 월추리 무교리 마을 80여 가구의 주민들은 1년 후에는 온전히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. 새끼 봐라 이거. 돈 때문이었구나.